네, 여러분들 비비안 포토샵 카페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소창에다가 bban.kr 예, 이렇게 등록되는 거를 포워딩이라고 했어요. 예, 링크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검색창에다가요,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검색창 있어요. 검색창에다가 까치라고 검색해 볼게요. 까치. 예, 까치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까치, 새, 조류, 뭐, 길조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까치 사진 올려놨거든요. 예, 까치 사진을 클릭해서 요거 저장해 줄게요. 까치 한 마리.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 주시고요.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줄게요. 저번 시간에 뭐 도장 툴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장 툴, 뭐 힐링 브러시 툴, 그런 것도 우리 작업 안 했었는데요. 이거 보면서 작업해 볼게요. 그 다음에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까치 저장했으면 불러오세요. 파일에서 열기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을 그냥 더블 클릭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사진을 열 수가 있는데, 까치, 예,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한 까치 사진을 예, 열어주세요. 예, 지금 까치를 열었는데 까치를 지워볼 거거든요. 예, 까치를 지울 거예요. 어떻게 지우냐면은 여러분들 힐링 브러시 툴 툴박스 보시게 되면은 예, 툴박스에서 여기 크롭 밑에 있는 스파 복구 브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꾹 누르시게 되면은 예, 복구 브러시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복구 브러시 도구. 예, 반창고 모양 있죠? 반창고 모양 힐링 브러시 툴이에요.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얘기가 뭐 치료하다, 치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나면은 반창고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상처가 나면은 살이 아물죠. 예, 그래서 힐링 브러시 툴은 그 주변, 예, 주변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요. 그러면은 힐링 브러시 툴을 이용해서 까치를 지워보도록 하는데 옵션에서 브러시 크기를 좀 크게 해볼게요. 옵션에서 브러시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까치를 클릭하세요. 까치 클릭. 그런데 메시지 창이 뜨죠? 이상하게 안 뜨네. Alt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사용한 손수점을 정의하래요. 그죠? Alt키를 누르고 여기 그 깨끗한 부분 있죠?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 Alt키는 복사 개념인데 여기 잔디밭 중에서 좀 잘 된, 예, 고르게 나온 깨끗한 잔디를 클릭. Alt키 떼고 지금 까치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까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주변에 잔디 있는 거 갖다가 뒤덮어서 지워낼 수가 있겠어요. Ctrl Alt Z로 실행 취소해서 까치 살려줄게요. 네, 요거 네, 힐링 브러시 G특기 시험 볼 때도 자주 출제되긴 해요. 그냥 도장 툴도 마찬가지예요. 도장 툴도 브러시 크기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르고, 예, 도장 툴도 크게 하고, Alt키를 누르고 복사할 부분을 클릭. 그리고,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덮어 씌워서,
이렇게 드래그에 가면서 또 Alt키를 눌러서 복사에 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워넣게 되겠어요. 도장툴, 힐링브러시툴 비슷해요. 오늘은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고 컨트롤 알트 Z로 실행 취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로 까치를 사각형으로 선택해 줄게요. 까치를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서 에디트 7 필 덮어 씌워 줄 거예요. 7 덮어 씌워 주는데 어떻게 덮어 씌워 주냐면요, 내용에서 내용 인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내용 인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보세요. 얘는 그 주변 선택된 영역 주변을 인식을 해가지고 덮어 씌워서 삭제된 것처럼 만들어져요. 지금 세 가지 설명드렸죠? 내용인식, 힐링브러시, 도장툴.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